안녕하세요. JP 모터스포츠 단장 홍정표입니다. 저희 JP 모터스포츠는 양지 IC 근처에 1급 도원 자동차 공업사 2층에 위치하고 있는 JP 모터스포츠 캠프고요. JP 모터스포츠 내에 단장직을 맡고 있는 홍정표입니다. 2000년 저 6월 1일부터 카라의 정식 레이싱 팀 등록을 하고 2009년 2월까지 팀의 운영을 진행을 하면서 실적인 서킷 쪽에 관련된 그런 쪽 분야로만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일반 차량들의 엔진 수압, 미션 수압, 경기 차량, 제작, 고강 다 등등을 이렇게 커스텀으로 주문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진행을 하고 있는 올드카 튜닝 쪽 개념의 수압 작업 그리고 이제 올드카들의 리스토어 작업 그리고 이제 일반 차량들의 수리 이런 쪽 개념으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포르쉐 944 차량에 4800cc NA 고백이량의 엔진과 수동 미션이 수압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건과 환경이 많이 열악하지만 이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작업을 했던 차량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주셨던 엑셀 벤에 벨로스터 N 이식을 시켜주고 수압을 진행을 한 엑셀 N 차량이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엑셀 N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95년식 아반떼죠. 일명 구아방 차량에 이제 아반떼 스포츠 1.6 GDI 터보 순정 그대로를 또 수압 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프라이드 벤이죠. 프라이드 벤에 K3 GT 사양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이렇게 또 수압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 세대 차량들 역시 마찬가지로 앞전에 작업을 했던 모든 차량들은 합법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있게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면서 간혹 이제 서킷도 한 번씩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쪽의 구조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 합법적으로 법에 준하는 범위 선에서 이렇게 다 통과가 되고 검사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차량들을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 JP 모터스포츠 내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선반 밀링 컨터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런 차량을 제작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장비들이 좀 있고요. 부수장 역시 마찬가지로 1층과 2층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판금부 쪽에 연관되어 있는 저쪽 위치는 저희 회원님 차량들이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들 저런 몇 대 대기를 하고 있는 작업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의 회원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맙습니다. 정말 JP 모터스포츠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고 대기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올드카 엔진 수압이라든지 또 커스텀 주문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서킷 쪽을 미련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킷에 같이 궁금하신 분 아니면 같이 즐기실 분 그리고 일반 차량 가지고 공도에서 안전하게 법에 준하는 그런 주행과 같이 이렇게 즐기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 저희 JP 모터스포츠 내 엔지니어 분들 혹은 메케닉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JP 모터스포츠 홍정표 단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정비가 됐든 아니면 튜닝 쪽이 됐든 아니면 서킷 쪽이 됐든 여러 가지 이런 쪽 부분에서 저희 JP 모터스포츠에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